혼을 뒤집어 엎으면 굿팔. 민지예요. 강석규예요. 빈서예요. 오늘은 청주의 역사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에 다녀왔어요. 청주의 가장 유명한 박물관으로는 직지가 있지만 뚜벅이들이 가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청주 시내에서도 갈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답니다. 청주 시내에 위치한 중앙공원에는 서기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대한민국 국립기념비가 있어요. 하지만 기석주의 어떠한 안내문도 세워져 있지 않아 역사적 배경과 유래에 대해 알 수가 없어서 저희는 처음에 잘못 온 줄 알았어요.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기석주고는 소라에서 관리가 필요해 보였어요. 그 다음에 방문한 곳은 청주시 삽동에 위치한 삽동양관이에요. 삽동양관은 청주 시내에서는 버스로 올 수 있는데 저희는 세 사람이 와서 택시를 타고 갔답니다. 정말 함정인 것은 일신역으로 바로 들어가는 지구에서는 나오지 않는 삽동양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삽동에 위치한 건물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33호예요. 900년대 초 청주지방의 개신교 선교활동이 시작될 때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미국 선교사였던 밀러가 지은 2층의 붉은 벽돌 건물이랍니다. 20세기 초 서구 건물 도입 초기의 양식 건물이라는 점이 이 양관의 특징이에요. 조선시대 전통 목조의 한옥 형태에서 벽돌을 주재료로 하는 근대 건축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문화재이기도 하죠. 그 내일들을 방문한 두 개의 동네 역사 문화재는 하나는 정말 아쉽고 하나는 정말 예쁘고 멋있었어요. 특히 학생들이 상반신을 사용하기도 하고 카페로 활용하기도 하는 문화유산이라는 점과 그가 살고 있는 집이 그런 문화유산이어서 신기하기도 했죠. 그럼 저희는 이만 뛰어가겠습니다.